안녕하십니까 통 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포로 다니엘과 포로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 제국 책. 137쪽에서 150쪽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1차로 남유다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선발 기준이 실로 대단합니다. 핏줄이 왕족과 귀족이어야 하고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며 왕궁에서 어울릴 만큼의 예법을 이미 배워서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갖춘 소년들이 기준입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에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년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끌어갔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인질교육,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때문입니다. 이전 아수르 제국은 민족 혈통 혼혈 정책을 펼쳤었지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은 망한 아수르가 실행했던 정책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벨론이 제국의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정복한 각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민족 교육을 시켜 그들을 정복주로 돌려보내 바벨론 제국의 2등 민족화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기네 발아래 두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변형된 형태를 띠긴 하나 로마 제국도 채택하고. 대영 제국도 채택하는 제국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지요.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로 일단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왕실의 음식과 옷을 제공하여 호의를 베풀면서 바벨론의 계획대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음식 대신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동시에 철저히 학습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처럼 바벨론에서는 각국에서 끌려온 천재 소년들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3년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박사 과정과 같은 공부였지요. 그런데 그중남 유다에서 끌려온 4명의 소년들이. 각국의 소년들에 비해 가장 월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던 중 애굽의 바로왕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이 터집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런데 바로와 달리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주 무서운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 없는 갈대아인들이 대답합니다. 다니엘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느부가레살의 꿈을 맞추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자, 진노하고 통보란 느부가레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박사들은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기안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책 다섯 권을 공부했었기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지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이 말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이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에 가서 너부가네살 왕과 대면하여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여왕이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한마디로 맞은가재트 보셨지요? 자신의 꿈의 몽조에 대해 작은 힌트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그거약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출세 길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로다.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즉 내게 네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남의 나라로 끌려가 바벨론 국비장학생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상 인질로 살면서도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너부가니살의 꿈을 통해 제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너부가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에게 세계 경영권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공부해서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문을 닫을 것을 알았습니다.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을 온 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세워져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한 사람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변동 속에서 3대 제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만큼 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국의 정점에서 최고 행정가로서 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제국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재로 쓰임받을 만큼의 월등한 실력을 갖춘 최고 행정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 받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공식 문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평생 공직에 있었음에도 고발할 근거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다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고간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간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명의 총리 중에 수석총리로 물망에 오르자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잡을만한 꾸투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데 실패한 페르시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다리오 왕을 위한다는 취지의 엉뚱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30일간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사실 다리오 왕을 우롱하는 일이었고.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게 할수 있는 그들만의 묘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신하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려들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 하면 사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림만 봐서는 다니엘이 라이온 킹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나서야 페르시아 신하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철야와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에게 필요한 신하였습니다. 왕은 충성하는 신하를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는 BC 598년, 즉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우야킨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겔을 포함해 1만여 명을 끌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서의 시작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든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보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끌려온 포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만여 명의 남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을 자신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을 에스겔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한 이유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가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부터는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월등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총독 수르바벨도 등장하고 학계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총독 느헤미야 같은 월등한 인재들도 페르시아에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선지자 예레미아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속제입니다